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피규어즈. 오늘 알아볼 피규어는 핫토이사의 코스베이비 수어사이드 스쿼드 두 번째 모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상자 앞면이 투명해서 상자를 열지 않고 6개 피규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위부터 조커, 할리퀸, 인첸트리스, 킬러크로, 판다맨, 캡틴 부메랑입니다. 상자 위쪽에는 영화의 제목인 수어사이드 스쿼드, 상자 오른쪽부터 킬러크로, 캡틴 부메랑, 인첸트리스, 조커, 그리고 판다맨, 그리고 할리퀸까지 6명의 피규어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상자 뒤쪽에는 경고문과 주의문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있고, 상자 아래쪽에는 생산지, 주의사항, 바코드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연 모습은 이렇습니다. 피규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레드 레토가 연기한 조커입니다. 조커의 머리는 녹색으로 표현이 되었고, 이마에는 데미지드라는 문신이 있고, 왼쪽 뺨에는 조커의 J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커의 눈동자는 파랗게 표현되어 있고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상의는 입지 않은 채로 보라색 코트만 걸치고 있고, 하의는 노란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양 발에는 검정색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양손에 보라색 지팡이를 들고 있고, 지팡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커입니다. 조커의 녹색 올백 머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커의 이마에는 데미지드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상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보라색 코트만 걸친 모습입니다. 양팔에는 보라색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조커의 왼뺨에는 조커의 J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고로비가 연기한 할리퀸입니다. 할리퀸은 오른쪽 눈은 빨갛게, 왼쪽 눈은 파랗게 화장을 했고, 양갈래한 머리는 양끝을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염색한 모습입니다. 오른손에는 컵을,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컵과 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입고 있는 의상은 주황색 제수복을 입고 있고, 제수복 안에는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양발은 분홍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할리퀸입니다. 할리퀸은 오른쪽 눈은 빨갛게, 왼쪽 눈은 파랗게 화장을 했고, 오른손에는 머그잔을,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죄수복 안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양발에는 분홍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머그잔을 든 새끼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갈래 머리를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분홍색으로 염색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카라 델러빈이 연기한 인첸트리스입니다. 인첸트리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반달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고, 긴 머리는 발끝까지 올 정도로 머리가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 곳곳에 문신이 있고, 고대 의상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첸트리스입니다. 머리에 반달 모양의 장식을 달고 있습니다. 온몸에 타투가 있는 모습이고, 고대 의상을 입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인첸트리스의 긴 머리는 발끝까지 옵니다. 다음은 아데월 아킨 누오의 아바제 배우가 연기한 킬러크록입니다. 킬러크록은 악어 피부를 가진 인간으로서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입니다. 영화에서는 하수구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킬러크록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악어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라색 후드 티셔츠에 검은색 자켓을 겉에 입고 있고, 양손에는 붕대를 메고 있습니다. 양발에는 검은색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킬러크록입니다. 킬러크록은 모든 피부가 악어의 피부처럼 되어 있고, 이빨도 악어처럼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후드티를 안에 입고, 겉에는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하얀색 붕대를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팬더맨입니다. 팬더맨은 조커 갱의 일원으로 머리에는 팬더의 탈을, 몸에는 팬더 의상을 입고 있고 가슴에 있는 빨간색 하트에는 하얀색 글씨로 Friends Forever라고 써 있습니다. 귀여운 의상과는 달리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총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팬더 의상은 꼬리까지 귀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팬더맨입니다. 팬더맨은 머리에 팬더 모양 인형탈을 쓰고 있고 몸에는 팬더 모양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빨간색 하트가 있고 하트 안에는 하얀색 글씨로 Friends Forever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양손에는 검은색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 코트니 배우가 연기한 캡틴 부메랑입니다. 다른 등장인물과 달리 턱수염이 있고 오른쪽 눈이 멍들어 있고 얼굴 곳곳이 상처가 난 모습입니다. 캡틴 부메랑은 호주 사람입니다. 왼손에는 부메랑을 들고 있습니다. 코트 안에 입고 있는 의상에 캡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은 파란색 코트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발에는 검정색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캡틴 부메랑입니다. 캡틴 부메랑은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 있고 멍이 든 모습입니다. 코트 안에 운동복을 입고 있고 운동복에는 캡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캡틴 부메랑 왼손에는 부메랑을 들고 있습니다. 조커, 할리퀸, 인첸트리스, 킬러크록, 판다맨, 캡틴 부메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